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폭발사고 기억하시죠? 공장 관계자들이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비난 여론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폭발 사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호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은 금고 1년, 나머지 1명에게도 금고 8호가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며 특히 공장장 김 씨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 작업을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해당 공장에서 1년 전에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국회 등에서 쏟아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